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참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영생을 얻고 참 천국 가는 일이 가장 귀한 참 제목이 되겠지만 지금 전 5대양 6대주가 지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병마로 인해서 COVID-19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이게 지금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어요. 진동시키고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천지와 같은 이퀄 무게가 가치를 따지면 이 삼라만상 우주 전체를 앞에서 여러분과 무게를 따지면 오히려 액센트가 여러분에게 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도전을 받고 있고 또 사상적으로는 그야말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무신론과 유신론의 마지막 결투, 최후의 결투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는 가까이 지금 북한,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사이비 종교, 김일성 교, 주체상 교입니다. 우리가 이거 지피지기라야 백전백승인 거. 적을 정확히 알아야 지금 주적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동족이라는 의미까지 동족한테 촛불이 됐다고 해갖고 어느 장군을 갖다가 국립묘지에다가 못 묻히게 한다. 말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유형적인 모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공산주의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이비종교, 김일성교, 주체상교가 들어있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유신론자,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나만의 이 참 하나님께서 역사한 전 세계 이런 교회 성장과 발전을 볼 수 없는 여기하고 지금 마지막 맞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회복하고 쭉 늘어진 것이 다시 마냥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권도를 하더라도 뭐 이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야! 하고 기압을 한번 넣잖아. 그러니까 오늘 양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압이 팍 들어가서 군대도 군기 빠지면 그거 완전히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를 충만하게 받아나가면 그냥 찬송을 부르듯 하단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화려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데살로모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 이게 그래서 군가가 멋있잖아요. 힘이 들어가잖아요. 동이 트는 새벽 꿈에 아양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 군기 들어가는 저 군가 아닙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쓰시려고 저를 갖다 완전히 기가 다 빠지게 해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흔들어서 피를 다 뽑아내고 새로운 수혈을 하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주는 것 같은 다시 수혈하는 것 같은 급속히 치료하리라 신속히 치료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었다 그러면서 오장육부가 이제 박군의 심정으로만 우리가 전도지 들고 배웠던 양 내 안에 뱀같이 간교하고 멧돼지같이 양 돼지같이 양 그 욕심 많고 했던 양 아 이런 오가 잡탕이 다 빠져나가고 깨끗하고 거룩한 이 터가 갖춰지니까 성령의 전이 마음에 지어지고 거기에 거룩하신 주님이 좌정하는 은혜를 받다고 믿습니까? 근자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입수하면서 이 복음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나 우리 박 목사님이 복음신학으로 맺은 인연인데, 야, 내가 강단에 쓸 때마다 한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심플하게 복음을 얘기를 좀 해주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심플하게 설명하려면 뭐 몇 년을 두고 와도 못할 일이지만 그냥 3분 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이시면 여러분 대답을 아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귀한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일이 없고 하듯이요.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 내 존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한강에 가서 괜히 뛰어내리고 하지 내 존재의 가치가 우주하고 바꿀 수 없는 나 자신이라는 걸 내가 자긍심을 가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개혁을 여러분 앞에 뭔가는 이 시대 말에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 이게 죄인이단 말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영광이 아니겠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세퍼레이티드 하나님과 떨어져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건너지 못할 강에 십자가의 다리를 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길을 닦아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어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게 심플한 복음의 four principle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형이라고 하는 그 핵심 성경 전체의 구원론의 핵심이 하나님 인간 예수 그 다음에 영접 믿음으로 이게 기본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요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 그래 막 우리 세계적인 부흥사를 갖다가 찬송 인도를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찬송 인도하죠. 아 오늘 우리 기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 지금 영 찬송 기도 헌금 그 다음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의 4대 요소. 할렐루야. 잘 보세요. 안창기 목사님 찬송, 박승우 목사님 기도, 우리 박종구 집사님 헌금, 아 말씀. 여기는 그냥 예? 주의 종들이 필라에서 목회를 그래도 인근동에서 한국에서 30년, 40년 한 분들이 여기 와서 엑기스를 전하잖아요. 나 혼자 여기서 뭐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 이 강단은 장감성 침례교가 다 와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할렐루야. 그냥 뭐 연로하신 목사님들의 엑기스들이 다 나오잖아. 지난 누나 설교하라고 했더니 여기 와서 막 야베스 얘기하면서 손주가 야베스고 막 아들이 야베스고 뭐 얘기인데 그 일평생 살아온 얘기를 그냥 그 짧은 시간에 요약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본론으로 돌아가겠어요. 성경 구절들이 영 어떻게 잘못 찍혀가지고요. 죄송하게 짝이 없었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2장 7절 그 다음에 에스겔서 그 메모하세요. 성경이 중요한데 37장 9절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어떻게 미싱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잘못돼갖고 여기에 이런 지금 혼란과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제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어떤 길을 발견한 거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었어요. 여러분들 죽으면 죽음이 뭡니까? 이 흙으로 지은 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더니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리 그 하나님이 호흡은 내 본향 찾아가리.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후 부른 기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람 아니에요. 이게 분리가 죽음이라고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우리. 여러분들 차도 많이 만져본 사람들은 그냥 차가 어디가 벌써 소리 들으면 아 이게 배터리가 고장이 났고 뭐 다 알잖아요. 주의 종들은 딱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기가 빠졌구먼. 이게 군기가 빠졌네. 군인 가서도 그러잖아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가 빠지면요, 즐거움이 없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길을 받아 소생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길을 팍 불어넣으면 여러분들은 입을 딱 벌리고 크게 벌려라. 벌려봐요. 은혜 받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일할 때는 젊은이와 같이, 생각할 때는 어른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그냥 막 어미가 양 저세요 먹을 걸 물어주면 참새들이 막 새끼들이 양 입을 벌려 막 과도 몰라 하잖아.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딱꼭딱꼭 따먹어버려야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찌개백반 이상으로 영혼이 살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흙이 움직이는 길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창조의 길이라고 제가 이 어려운 제목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창조의 길. 세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이 말씀의 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 임해서 그 골짜기에 갔더니요, 해골 바가지들이 들들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묻는데, 아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해골 바가지들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지금 해골 바가지가 다 양 늙은 목사들이 돼가지고 뭐 막 이런다가요. 너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배언하니까 입뼈저뼈가 들어맞아가지고요, 살이 붙고요, 큰 군대가 됐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대장 되신 주님을,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우리는 거기서 필승, 최후 승리를 향해서 악한 원수 마귀하고 싸워.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할렐루야.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늙었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뭐 문제냐 말이에요. 기만, 하나님의 기만, 말씀의 기만 들어오면 우리 육체가 입뼈 저뼈가 들어맞아 버리는 거예요. 살이 붙는 거예요. 심줄이 붙는 거예요. 우리들이 비록 절대지만요, 각자 이렇게 했더니만 아무 힘 없어. 말씀 찬송, 말씀 기도, 축도, 말씀 여기구만. 헌금 집사님은 열심히 하나님이 양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몸이 안 돼서 직원을 좀 채용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와서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혼자 하기 힘들면 가장 가까운 짝도 하나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짝 없는 사람이 많은지. 이장현 목사님 호랭이. 이 안창기 목사님 맨날 저 사진만 쳐다보고 다녀올게요 하는. 우리 박종구 집사님. 아니 왜 그러냐. 아하, 나에게 뭐 특별한 사명이 있구나. 짝 지어주게 하는 것을 박종구 목사님, 박승국 목사님, 우리 짝 지어주는 것 좀 기도합시다. 혼해비든. 그러면 우리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오. 이왕이면 자식도 많이 딸린 사람하고 맞붙여가지고요, 교회 학교도 세우고. 할렐루야. 뭐게 어려워요 그냥. 이게 세컨 두 번째 기요. 근데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냥 숨을 들이쉬더니 그냥 성령을 받으라. 이게 성령의 기, 이 기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이르는 큰 증인이 되는 이 파워력한 최후 승리 여기까지. 그래서 계시록에 많은 얘기들하고 합니다만은 2장 3장에 보면 에소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이 교회들, 예, 사빌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에소보드, 두아디라. 여러분,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게 모든 일곱 개 교회를 다 얘기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에 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 돼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션, 창조가 새로 되는 창조의 기가 따라 붙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 받으라 하는 성령 기까지 들어갔으니 삼위일체 기가 다 내 몸에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뼛속에, 살속에, 생각속에, 눈속에, 코속에, 입속에, 살속에, 혈기 속에도 파고들어가서 혈기 다 제거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오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면 보혈의 능력, 능력의 기가 임해가지고요,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큰 집에는 작은 그릇, 큰 그릇, 마, 나무 그릇, 질 그릇인데 이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스승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저분한 그릇은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만 되면 그 그릇 중에 그릇이요, 딱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첫 번에 한 말이 뭐예요? Father, forgive them.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우리 양 아르타시게 그냥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이요. 내가 이거 죽을 길로 가는 건지 살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행동하고 말하고 앉고 쓰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으네. 5만 원 자리에 앉지도 않은 그런 자리 가서 덥석덥석 앉고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를 모르고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구난방이야 그야말로. 아래우턱이 없어. 아래우턱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들 때요, 예배 전에 헌금 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지나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 부족하지만 11조로 감사로 선교금으로 주의를 드린 이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헌금 드리기 전에 기도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요, 막 이게 운 입술인지 아랫 입술인지 모르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요, 기도가 중구난방이요. 우리들은 그냥 다 듣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를 세웠지. 다 잘하면 뭐 가르칠 일이 뭐가 있어. 너희는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가르친 우리 죄종들 탓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목사라는 사람들까지 장로 권사들까지 전부 지저분하게 돼가지고 온 세상이 이게 훈련이 다 끝나지 않은 사람을 갖다 막 임관시켜가지고 막 들여다 보내니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래 톡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앉으면 무슨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우리는 섬김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빈대떡을 만들어 놓으면 싹 흐트러버리잖아요, 교회를.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것은 보는 것의 얘기지만 하나님이 보는 눈은 또 다르단 말입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막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막 그냥 바벨탑을 쌓아 올리자 하고 쌓아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 응? 언어가 다 혼돈이 와버린 거 아니에요? 말이 같으면요, 소삭거리는 게 통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가 돼야지. 그냥 수석되고요, 이간 붙이고요. 요즘 저 블루하우스에 있는 사람이 이간계 쓴다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의사구에 간호사가 똘똘 뭉쳐서 의사가 하면 나이프, 그럼 나이프 딱 갖다 대고도 일하는데 이게 달라들어갖고 나이프를 갖고 자기가 긁으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진짜로 의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간 붙이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서 한몸 한뜻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3기 시간이 오늘은 이제 이렇게 교육이 좀 겸해져가지고 한걸 양해해 주시고 조금씩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 연락받는 예배의 모습으로 발전해 갈 줄 믿습니다. 삼력이라고 하는 게 이 길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영역이 따로 와요. 하나는 뭐냐면 영역이 있다. 영역이. 그죠? 모세가요.
아, 지팡이가, 아유, 보니까요, 이게 뭐 능력이 지팡이가 돼가지고는 훈련이 됐잖아. 던지기 지금까지 지고 다니는 건 뱀이잖아, 뱀. 그걸 의지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뭘 의지하고 다녔습니까? 다시 지으니까 능력이 지팡이 돼서 그걸로 내리 갈기니까 막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솟아나죠. 홍해를 가르치려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능력의 지팡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반석을 쳐. 옆 반석같이 돌 같은 내 마음 빡! 하나님이 와서 부딪히면 여기서 그냥 은혜의 샘수가 그냥 팍 터지면 눈물, 콧물 막 그냥 구멍이란 구멍으로 다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아,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죠. 아, 그러니까 막 영역의 능력의 종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손이 올라가서 물론 여호수아도 열심히 싸우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길 때 여호수아가 나는 능력의 종 모세에 추종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모세와 함께했던 나 여호와가 너와도 함께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여호수아가 싸운데도 모세가 손을 들면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게 손이 내려가니까 또 지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여기다가 얼른 가서 그걸 받쳐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그 이게 동역이 돼야 우리 기독교 주요 예? 인터넷 방송도 살고 서강 교회도 살고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각자 놀면 아무것도 안 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얼마나 외치고 싶은데요. 여기 쓰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거 땡기지. 애들이 못하게 하지. 아, 이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제가 면역력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제일 약한데 나는 오늘 그냥 어른들 앞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거기까지야 빈대떡을 만들어놔 버렸더라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8개월 동안 양양 여기 가슴은 막 불이 붙는데 행동은 제한을 받지 못하냐. 영역이 영역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영역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힘으로 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니 뭐니 하디요 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가 뭔지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아유 들어줘야 될지 안 들어줘야 될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높이에 가로할 자마냥 이언영 비언영 귀에 붙으면 고걸이 뭐 코에 붙으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막 뗐다 붙이는데 아, 듣기가 민망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를 통해서도요 뭐 닭이 꼬끼하고 우는데도 베드로를 회개시키는데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떡같이 얘기하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 좀 한 번씩 해요. 할렐루야. 네. 와 그래 나도 힘이 나지. 힘이 빠질 때가 됐죠. 기력이 이제 끝낼 때가 돼서. 여러분 이게 아는 게 날레지스 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면장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듯이 내가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확신에 거하고 너의 진보를 많은 사람이 알게 하라. 나는요 정말로 예 우리 아버지의 얘기 많은 예 가르침 중에 난 놓고 참 기억자를 구별 못하는 그런 옛날에 어른이고 했지만요 한 가지 살아본 게 있어 경우가에 빠지지 않게 예? 살아가는 거 늘 그런 얘기했던 것이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 어느 사람은요 말글로 배워갖고 댓글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대요. 아마 나는 거기에 속한지도 모르겠어요. 아 근데 어느 사람은 댓글로 배웠는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말글로 풀어먹는다네. 그것이 늘 남아있어요.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 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남은 자가 아직도 7천명이 남아있다는 걸 나는 그 말씀 붙잡고 있다니까. 이게 우리 역사를 보니까 과거에 만추리안 벌판이 전부 대한민국 옛날에 우리 땅 안에서요 발해만 대조영 여러분 고조선 일대가 막 만추리안 오늘은 지금은요 몽골이안 그 다음에 예? 몽골이안이 있고 이게 다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거기까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비전이 그냥 만주를 차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 땅 거 요만한 거 이거 아니고 그걸로 해갖고 만주 벌판에서 저 몽골이안까지 연합을 하면 거기하고 연합하지 북한하고 연합하는 건 이건 복음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거고 믿습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존해가 되었어요.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신앙과 말씀에 근거한 이 복음으로 민족이 하나 되어 힘을 발휘하지. 그 다음에 연합은 나라가 있으니까 몽골이한테 그런 나라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계에서 아마 1, 2등 다투는 나라가, 그런데 남과같이 좀 2등 한다고 해가지고 G2라고 해가지고 미국한테 달라들다가 터지는 그런 경우 말고, 우리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연이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위에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말에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누구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해가지고 할로데이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가 뭐야, 해피 할로데이가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하시는데, 이런 나라니까 여기도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서요, 지금 거듭나고 있는 줄, 미국도 거듭나고 대한민국도 지금 거듭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산모의 고통이 있어야 으앵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꼭 누구 닮은 그냥 손녀들이 나오고 손주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뭐니 뭐니 하도요, 제가 이번에 겪은 것 중에 결론은 체력이란 말이에요. 체력. 지력은 이 삼력, 영력은 골방에서, 따라합시다. 영력은 기도의 골방, 지력은 필라인 책방이 다 문다던데, 그래도 하나 뭐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지난주에 거기 가서요, 어휴, 야, 95불이나 주고 성경책을 사는데, 나도 평생 95불 주고는 못 사봤어. 최고 비싼 게 65불짜리는 사봤는데, 그냥 사드리고 싶은데, 안타깝더만.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신자는 그냥 제일 좋은 성경책 사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열납하셨을 것 같아요. 지력은 책방에서, 다시 영력은 골방에서. 잘 따라야 돼요. 이거 내가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니 뭐냐도 체력이, 건강이 무너지니까 다 소용없게 되더란 말이오. 체력은 심방으로. 할렐루야. 지금은 다니는 것 좀 그냥 같이 만나는 사람도 유명하고 뭐 이런 부담이 되고 하니까 하지만요, 전화라도 그냥 전부 늘 그냥 주일날 토요일날 전부 전화해서, 예, 심방 해야 된다. 우리가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동행해 줘갖고 병마도 다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력은 골방에서, 지력은 책방에서, 건강은 이 체력은 신방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삼력 삼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했어? 삼력이 삼방에서 나오는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앞에 충만해서 창조의 기, 성자의 참 구속의 기, 또 이 우리 성령의 기를 받아서 영력과 또 지력과 체력이 충만해서,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 해야 된다고. 나는 우리 김 저 박 집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 내가 성경 누구한테 돌아들었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교육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책부터 사는데, 아니 여기 지금 신학대학교 학장님도 와 계시는데 한 5분씩이라도. 그래서 내가 역부리 따로 지금 우리 분위기가 성경 공부만 안 해도, 그래서 사형리를 5분 일망정 하나님, 난 인간, 예수님 영접하는 믿음 하면 구원 받는 것 아니야. 사형리로 완전히 복음을 진수 핵수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참 이 길을 받고 힘을 얻어서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